네, 민권센터 김갑송 국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얘기 볼까요? 예, 오늘도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저희 네. 민권센터가 좀 이제 그 심각한 일에 뛰어들었어요. 그 지금 뉴욕 맷즈 구단주 스티브 코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분이 이제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구단주들 중에서도 돈이 많기로 넘버원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뉴욕 맷즈 지금 야구장 주차장에 도박장 카지노를 세울 계획을 세우고 진짜요? 예, 그거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이거 롱아일랜드 쪽에 생긴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저희도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았는데 10년 전에 뉴욕시 안에 카지노를 건립하도록 허용하자라는 주민 발의안이 통과가 됐었어요. 근데 그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최근에 이제 뉴욕주에서 그걸 허용을 해서 신청을 받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뉴욕시에서 10개 대기업들이 지금 신청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저기 맷즈 구단주가 플러싱 그 맷즈 구단. 그게 이제 정확하게는 주소가 코로나예요. 예. 근데 이제 플러싱이랑 겹쳐져 있죠. 아. 그게 이제 플러싱 매도 코로나 파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아, 그 안에 예,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양키스 그 뭐죠? 그 구장하고는 또 다른 양키스는 브롱스에 있고요. 브롱스에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아, 그건 브롱스에 있고. 네. 그러면 여기 플러싱에 있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그게 매치 구단 네. 구장이었구나. 죄송해요. 네. 제가 뉴욕에 안 살아 가지고. 예.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카지노를 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지금 신청자들이 있는데 각 지역 서로 다른 지역에 그중에서 이제 세 군데를 선정을 해서 카지노 건립을 이제 허용을 할 거예요. 그렇겠죠. 예. 두 개 정도 아니요. 세 개나 돼요? 세 개예요. 세 개. 그리고 이제 그 절차는 주지사, 시장, 보로장 그 지역의 뉴욕주 상원의원, 하원의원, 시의원 그 여섯 명이 이제 한 명씩을 추천해요. 그렇게 해서 그 여섯 명이 커뮤니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네. 거기서 먼저 OK가 나야 되고 네. 그런 다음에 세 명으로 구성된 뉴욕주 그 도박 그러니까 도박 위치 선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도박 시설 위치 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먼저 사업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사업자 선정하기 전에 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만 해놓은 상태에서 전에 그 여섯 명으로 구성된 커뮤니티 자문위원회에서 오케이를 한 내가 이제 10개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5개가 오케이가 됐다. 네. 그럼 그 5개를 놓고서 3개를 정하는 거예요. 아, 뉴욕주 이제 도박 시설 위원회에서. 그래서 근데 아시다시피 카지노가 생기면은 이 진짜 거의 100% 특히 도심에 저희들이 이제 흔히들 아는 뭐 여기 모이간선이나 뭐 이런 데들은 차 타고 한참 가잖아요. 그치. 도심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맞아. 근데 애틀랜틱 시티처럼 도심 안에 있는 카지노는 그 동네를 이른바 슬럼화 하게 만들어요. 애틀랜틱 시티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카지노가 있는 곳은 화려하고 거기서 몇 블락만 건너가면 완전히 황폐화된 길거리에는 이 술집, 뭐 금 맡기고 돈 바꾸는 전당포 이런 데들만 즐비한 그런 슬럼화 되는 거는 거의 확실시돼요. 근데 그 이유가 네. 이유가 이 참 재미있는 통계인데 카지노가 보통 서면은 한 70% 정도는 가끔씩 오는 사람들이래요. 70%는. 뭐 1년에 한두 번. 그치. 네. 그리고 나머지 30%가 자주 오는 사람들인데 이 70%에게서 카지노가 벌어들이는 돈은 1년에 4%밖에 안 돼요. 우와. 진짜요? 70%가? 그러면, 네. 그러면 96%는 나머지 30%에서 버는 건데 우와. 그 30%는 도박 중독자예요. 그러겠다. 그러면 도박 중독자들은 네. 부자가 없어요. 그렇지. 다 서민들이에요. 그러겠지.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렇게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거지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도박장 근처에는 그런 홈리시들이 즐비해지고. 그럴 수 있죠. 안 그래도 지금 모이간선이나 뭐 이런 데들도 버스 타고 가는 서민들이 많아요. 그렇죠. 버스 타고 가면은 돈도 뭐 한 몇 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그렇죠. 예. 한인분들도 그 버스 타고 이렇게 가시는 거 하나의 낙이신 분들도 많잖아요. 네. 예. 그렇게. 근데 이제 자기 컨트롤을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도박이 공식적으로 병이에요. 도박 중독. 그럼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있다. 그리고 플러싱은 이미 팬데믹을 통해서 이 미국 뉴욕시 평균과 비교했을 때 28배나 빈곤율이 높아진 지역이에요. 아. 이미 팬데믹에 큰 타격을 입은 지역인데 그치. 그 지역에 이 카지노가 들어오게 되면 도저히 안 된다라는 판단을 이미 여러 단체들이 반대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네. 주로 이제 그 뭐 그리고 플러싱의 환경 단체에도 반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인권센터도 네. 그 반대 운동에 지금 참여를 해서 온라인으로 서명 운동을 받고 그리고 이미 이제 여러 다른 한인 단체들이 참여를 지금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진짜 진짜 저기 심각하긴 해. 그 부자이시잖아요. 그 매치 구단주께서 그러게요. 네. 굉장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선정될 가능성. 꼭 카지노까지 이거 저희들이 그 주차장에 지금 이제 무슨 시설을 세우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매치 구장에서 매치 구단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98%가 지지한다고 나왔어요. 오,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허점 그 노림수가 있는 게 그 안에 카지노를 살짝 껴놓은 거예요. 아, 카지노를 부각을 안 시키고. 그게 그러면 뉴욕시에서 왜 그 매치 구장 근처에다가 축구장 만든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그룹. 그거는 다른 거예요. 네, 다른 아, 그룹. 그거랑 상관없이. 상관없고. 네. 이번에 거기다가 이제 네. 이 매치 이런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하세요. 이 뉴욕시에서 1%의 대기업들한테 거의 10억 불의 저기 뭐야 그 세금 혜택들을 주고 있어요. 오. 그 중에서도 맷지도 하나예요. 그래요? 1년에 이 면제를 받는 세금 액수가 1억 불이 넘어요. 우와. 그 사람들이 잘 그걸 모르는데 뉴욕 맷지 구장이 있는 부지는 맷지 소유가 아니에요. 그러면 뉴욕시 소유예요. 아, 진짜요? 네. 뉴욕시 소유인데 시정부 소유 부지에는 부동산세가 없어요. 어머. 그래서 대부분의 뉴욕의 스포츠 구단들은 네. 시정부나 주정부 이 땅을 이용을 하면서 덩달아서 부동산 세금을 안 내요. 그게 자기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 그러네. 아니고 시정부 땅이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맷지만 해도 1년에 1억 불 이상의 면세 혜택을 받고 이야. 있어요. 근데 이미 그렇게 그게 이제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이제 고장의 자랑 스포츠 팀을 운영한다라는 그렇지. 이유로 그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사실 실제로 그 부동산 세금으로 감면 받는 것만으로 해도 그 매츠 구장 건설 비용이 다 나와요. 오야, 진짜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좀 시니컬한 표현이지만 제대로 세금 내는 거는 서민들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이 있는 게 그렇게 이 돈이 많으신 분들은 빠져나갈 길이 다 세금을 있죠. 감세를 받아서 엄청난 혜택을 이미 얻고 있어요. 근데 참 뉴욕시나 주가 민주당 주임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부분들이 어떤 유치를 하기 위한 목적이기도 하겠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뭐 미국 전체가 다 문제인가? 그래요. 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뭐 해결하지 않는 다음에야 근데 이제 뭐 부자인 게 죄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만 뭐 정당한 세금을 내야죠. 근데 이제 그것도 합법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데 합법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건데 법을 바꿔야지 그러면 네. 근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혜택을 보고 있는 그 대기업들이 카지노까지 해서 서민들의 돈을 빼앗아서
또 돈을 엄청나게 벌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냐.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한다. 거기 야구 주차장에 뭘 지어도 다 괜찮아요. 뭐 식당을 짓건 극장을 짓건 저희들 그런 거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카지노만 짓지 마라. 카지노는 안 된다.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 활동에 근데 이제 카지노를 이 구단주들도 이 맥주 구단주도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아, 반대 살짝, 주민 반 그래서 네, 살짝 끼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카지노가 부각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자꾸 그걸 숨기려고 하는데 그래서 저기 그러지 말고 카지노 하지 말고 뭐 다른 거 먹은 좋은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 앞에서 시민참여연대 김동찬 대표하고 인터뷰했는데 올해 또 퀸즈 보로장 선거가 있네. 네, 참 여러 가지로 애매하게 뭔가가 많이 얽히고 설키고 할 것 네.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면 서명운동 참여하시려면 민권센터 웹사이트 가면 돼요. 민권센터 그 따로 이제 그 저기 유튜브에서는 화면에 띄워드릴 거고요. 네. 그 저기 웹사이트 제가 불러드리면 기억하기는 힘드시니까 그냥 민권센터 7846056500으로 전화하셔서 네. 문의하시면 돼요. 768460 네. 전화번호 있습니다. 네. 저 유튜브 채널 들어오면 7846605600으로 전화하셔서 네. 어디 가서 온라인 서명해요? 라고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플러싱 사시는 분들 반대하고 뭐 타임스퀘어에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네. 뉴욕시가 예, 시끌시끌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네. 그래서 요 운동하고 계시다니까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민권센터의 김갑송 국장이었습니다.